현대차입니다. 이제 현대차가 시장에서 관심이 멀어진 지가 거의 한 분기가 지났죠. 벌써 네, 자동차 분기가 네, 과연 지났죠. 이제는 괜찮은 것인가? 근데 이제 지금도 사실 괜찮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의 특성상 여름 휴가 시즌이 다가오면 바로 파업을 시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라는 건 아니고요. 현대차를 예. 관심 종목에 가져놓고요. 일단 파업 이슈라든지 뭐 최저임금 이슈 때문에 지금 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아무래도 제조업이 미중 무역 전쟁 이슈 여파도 굉장히 크게 받을 업종 중에 하나고 또 네. 최저임금 여파도 또 크게 받을 업종 중에 하나이기 네.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 지금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라고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오늘의 일봉상 보시면 이 21선을 오늘도 뚫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을 제가 예상을 했겠지만 바로 오늘 21선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 현대차도 바닥을 다 잡을 수 있는 구간에 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지금 매수하시는 것보다 현대차의 주가가 이렇게 이제 바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바로 올라가기는 힘들 거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서 네. 내려오게 된다면 다시 이제 12만 2,000원대, 3,000원대까지도 이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신규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다만 12만 2,000원, 3,0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조정을 더 받아서 11만 9,000원대죠. 그러니까 11만 2,000원대 그 전저점. 그러니까 연내 최저점이 아니고 그 전저점인 네. 12만 원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일단 그때는 약 손실이지만 현금화를 하셨다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매수의 전략이 굉장히 지금 복잡하실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대차는 떨어지고 있던 종목,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이 우하향을 보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양봉에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 네. 바닥이 확인이 되면 매수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 그 바닥이라고 하면 일단 12만 3천원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2만 3천원대에 1차 매수를 해도 괜찮지만 네. 만약에 조정을 받아서 12만원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일단은 현금화를 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가시는 것이 좋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거 되게 어려워요.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예. 지금 이거 괜찮아요. 지금 이거 사. 그쵸. 이렇게 좀 단순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기다리세요.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네. 기다리셨다가 12만 2천원, 3천원대가 오면 그때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관심 네. 종목에서 여러분들 지켜보셨다가 좀 답답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현대차는 이러한 전략으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자, 대형 관심주 찾아봤고요.